자,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, 실제 사연을 담은 노랫말을 직접 써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게 된 청아한 목소리의 주인공 박영희 씨입니다. 노래를 하며 씩씩하게 슬픔을 이겨내고 자신의 일을 잘 해내고 있는 박영희 씨는 원래 가수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 하지만 노래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?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. 그 이유는 무촌은 따질 필요가 없을 만큼 가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런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갔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?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박영희 씨, 하늘나라에서도 아마 응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연 담은 노래 감상하시죠. 괜찮아요, 당신. 은하수 별빛을 담은 당신의 눈동자 속에 다정히 안아둬주고